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장마치고 저녁에 잠깐 간단하게 녹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세로 끝났고요. 시총 상위 중심으로 지수 강세 보이면서 일봉들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부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차별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장 자체는 분위기 좋았고 아시아 증시도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새벽 그 미국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여기 뭐 발표가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약간 AS가 필요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해서 녹화를 합니다. 일단 변화일이라든지 뭐 주요 그 우리가 보는 지표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평선이나 이런 것처럼 지지 저항선의 존재 자체는 그걸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평선 같은 게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당장 지금 올라가면서 뭐 어떤 이평선을 만난다 내려가면서 어디를 만난다는 부분들은 거의 불변에 가깝습니다. 다만 시장이 거기서 정말 지지를 받고 도느냐 저항을 받고 꺾이느냐 변화일에서 전환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부분은 뭐 사후 확인이 필요한데 애초에 제가 가졌던 생각하고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다릅니다. 일단 제 생각이 틀렸고요. 저희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승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애초 기본 생각은 여기까지 시장이 쉬어주면 여기서부터 뒤집고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주초 하락하면 매수를 하자. 월화 지금 눌렀고요. 근데 수요일은 날라버리죠. 그럼 지금 변화마디가 오는데 고가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스닥은 거의 뭐 최고점 가까이 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더라도 이 다우 같은 건 조금 못하지만 이 보시면 33 변화일을 향해서 최고가로 올라옵니다. 이래버리면 여기를 기점으로 꺾이지 않고 물론 상승이 연장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선이 있어도 돌파하고 갔죠. 이런 자리들이 뭐 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넘나드는 것처럼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기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 목적은 시세의 전환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올라오고 있다면 꺾이는 전환. 내려가고 있다면 뒤집는 전환. 그 전환점은 현재 시세 하락이라면 바닥 찾기고 올라가기 가는 중이라면 유동성 상투 찾기가 되죠. 우리가 목표치를 계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바닥 찍지 않을까, 상투 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러면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변화율을 향해서 올라왔으니까 이후에 꺾일 확률이 높다 내지는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역시 뭐 내일 새벽에 FOMC 결과에 따라서는 더 올라가거나 혹은 뭐 결과가 나빠서 끌수 있겠지만 애초에 말씀드렸던 3월 이 하순 여기까지 시장이 밀리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파동은 아닙니다. 반대로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수는 이렇게 보면 지난번 이제 바닥 찍을 때는 32, 33 변화일 여기서 찍고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올라와 가지고 12월 고점에서 지금 76 일목 기본수지 변화일 와 있고요. 그다음에 눌리면서 17일 고점에서 13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미국은 33부터 해 가지고 일수는 쭉 왔는데 지수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럼 저도 이런 경우에 난감할 것까지는 없는데 귀추가 이렇게 아주 궁금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는 97, 26 주봉이 겹치고요. 나스닥은 13주 기본 수치가 있고요. 다음 주에도 주봉 일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는 뭐 코스피나 53대 등의 나스닥이 이제 간밤에 33하고 76을 채웠고요. 코스피는 보면은 76 기본 수치에 90대 등에 나스닥 다우 지수 등등의 변화일들이 다 몰렸는데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갔으면 판단이 편합니다. 그 역시도 이 변화 마디에
FMC가 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빠지거나 올라가겠지만 차라리 눌러버리면 그 최근 전반적인 시세 흐름이 하락 추세 채널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눌러버렸으면 말씀드리기가 어쩌면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애초에는 생각을 하고 왔죠. 그런데 뭐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지던 예 크레딧 스위스가 터지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터지던 다 지금 무마가 되면서 간밤에 예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금융 시스템적인 불안을 거의 해소시켜주는 이런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올랐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강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내일 이제 새벽 미국에 달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 방송하는 긴급하는 목적은 저는 눌러주면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왔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 시나리오는 철폐. 예, 그러고 나서 상승 연장이 걸린지 꺾이는지는 내일 가서 보면서 대응을 하기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락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실어놓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주요한 내용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수준이 이제 동결까지는 아마도 아닐 것 같고요. 네, 뭐 동결한다 그러면 오히려 예, 시장의 우려감을 더 예,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금리는 거의 한 2BP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그 조금 확인을 해본다 그럴까? 혹은 내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FOMC 때 점도표가 네, 올해 최고치가 한 5.12, 5.2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점도표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3월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더 위로 상단을 잡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2024년도의 금리를 보면서 올해 최고 대비해서 한 얼마나 인하로 볼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위가 그랬는데요. 금융시장이 불안하는 부분과 CPI 물가지수가 높은 부분 중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또 나름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금리를 50BP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번 연준이 50BP 금리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후속 해설들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된 1년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언급이나 통화정책의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들 그런 것들이 아마 예, 시장이 뭐 좀 더 상승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망매가 나거나 뭐 이런 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FOMC만 지나면 큰 악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그 전에 조정을 받으면 위를 보자고 말씀드려 왔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예, 변화를 향해서 올라버려가지고 예, 뭐 이 자체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수를 가지고 따지는 입장에서는 오르다가 들어 꺾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한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만 이야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잠깐 오늘 보시면 일단 2차 전지 여전히 물론 강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워낙 뭐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 저도 월요일부터 에코프로가 거의 뭐 시장의 주목을 끄는 완벽한 대장은 아니지만 거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3일차라서 고가 대비 매물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끝까지 견제했습니다. 나머지 자전지도 강하니까 간밤에 이제 뭐 전기차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들이 일단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오는데 이건 저희가 요 26변화 일닥 지나가면서 추천이 나왔고요. 예, 오늘 장중에 4% 이상까지도 올라가면서 급등을 해서 최근 하락의 절반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뭐 반도체 장비들 부분들 이건 뭐 삼성의 초대형 투자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인과 같은 이런 기판주들 등등 해가지고 흐름이 좋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나쁠 때도 보면 주가 바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만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반도체 섹터도 네,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AI도 일부 살아나는 흐름이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로봇들도 예, 돌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와 함께 반도체 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은 좀 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예, 시총 상위주는 그래서 보면은 15위 내에서는 삼성물산 15위 하나병으로 다 올라 버렸는데요. 지수는 많이 오르고 등락 종목수는 코스닥 하락이 800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530개가 넘어가는 이런 조금 차별화된 모습 보였습니다. 그 위에 조금 눈길 끄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힘을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가 좀 감소하다가 매수가 보였고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외인선물이 지난번 장중 23,000개 18,000개 최종 매도한 날을 끝으로 주로 매수를 하면서 아마 오늘까지 오늘 장중에 보니까 19,000개를 샀던데요. 이날 한 3,000개 팔았고요. 5일 동안 매수한 게 예, 19,000개 정도 되면서 거의 뭐 매도분을 커버를 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런 수급 개선세만 이어진다면야 뭐 토다를 게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예, 변화일까지 눌러주면 반전으로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30이 변화일 이후에 계속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고 돌아가는 그림은 파동이 뒤집혔다. 이걸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달한 일수로부터 이후 끊는다 아닌다 하는 부분은 저도 뭐 미리 예언해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내일 당장 내일 새벽 발표 그 뒤에 이제 수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겠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하여튼 이후에 FMC 큰 문제만 없으면 시장 어차피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일단 긍정적으로 놓고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뭐 얼른 짧게 간단하게 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